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5개월 전 회사 과장님의 소개로 여친을 만나게 됐어요. 소개팅 날 아버지가 의사면 좋으시겠어요. 아, 뭐 어느 정도는요. 근데 지현 씨는 왜 의대 안 가셨어요? 보통 아빠가 의사면 자식들도 의사하던데. 아, 제가 피를 좀 무서워해가지고. 아, 그러시구나. 그럼 취미는 뭐예요? 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. 와, 다행이네요. 뭐가요? 잘 먹으면 좋으니까요. 아, 네. 뭐. 아, 고향은 어디세요? 서울 사시니까 서울인가?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눈앞에 있으니 좀 긴장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끌어갔어요. 소개팅 전날 윤윤님을 연구하며 말하는 연습을 한 덕분이었죠. 우리 고민남의 화법 어떤 것 같아요? 뭐예요? 계속 질문하는 거? 질문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질문을 해서 대답이 오면 자기 주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잖아. 아, 에? 뭔지 알지? 아니 나도 가끔 방송하다 보면 아, 에. 아니 요리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. 와, 다행이네요. 네? 뭐가요? 잘 먹으면 좋으니까요. 이게 그리고 난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? 아.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? 아, 최악이야. 아, 나 그 얘기만 나오면 너무 얘기하고, 재미가 없어. 얘기하고 자기 배꼽을 그렇게 잡잖아요. 아니, 심지어 뭐랬더라? 근데 아, 그때 재밌었는데 이러면서 중요한 걸 또 기억을 못해. 아니, 근데 무슨 얘기를 할 때 본인이 먼저 재밌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. 그럼 진짜 재밌는 줄 안다 말이야. 재미가 없어, 그냥. 이후 저희는 3주 정도 썸을 타다가 저의 고백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. 저의 고백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. 됐어?